하나. 박은 원장님. 쟤 너 일로 와나? 재환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?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? 애들 잘 봐달라고 보내놨더니 애들한테 들어간 돈을 뭐 어째요? 그건 오해십니다. 경찰 조사 통해서 다 밝혀질 겁니다. 애들 훈육한다는 핑계로 가혹행위 시킨 건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? 가혹행위라니요? 애들 몇 시간씩 벌 세우고 화장실 청소시키고. 나 여기 우리 애 청소시키려고 보낸 거 아니거든?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손에 그 정문을 묻혀? 안 하십시오. 자식 앞에서 선생님께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죠. 선생님, 같이 하는 소리 하고 있네. 내가 당신 많이 봐주는 건 줄 알아. 성질 같아선 여기 싹 다 불질러도 모자라. 알아? 가자. 이러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얘긴 무슨 얘기를 더 들어요? 정말 실망입니다, 자군 훈장님. 가요. 어, 네. 네. 아유, 갑시다. 아유, 안 돼. 안 돼. 안녕들 하십니까? 차만평입니다. 잠깐 제 말 좀 들어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저는 이곳에서 평생을 아이들에게 선은 무엇이고 예가 무엇인지 가르쳐온 사람입니다. 그런 제가 여기 있는 오순남 훈장님은 절대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겠습니다. 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잠시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니, 시아버지가 며느리 감싸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? 그러게요. 가지는 개편이라더니. 혹시 큰 훈장님도 연관된 거 아닙니까? 작은 훈장 혼자 그랬을 리가 없죠. 적편제는 끝났어요. 그만들 갑시다. 가요. 무슨 말을 더 듣겠다고 진짜. 갑시다. 어, 가. 갑시다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